오케이. 그래서 해리가 뭐뭐 합시다라고 제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 하자. 아니면 미안하지만 못하겠어. 이런 걸쭉 배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수영하러 가자. Let's go. 그렇지. 좀더큰 소리로 뭐라고요? 그렇죠. Let's go swimming 하면 되겠죠. Let's go swimming.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미안, 난할 수가 없어. Sorry, I can't. Sorry, I can't. Sorry, I can't 뒤에 생략된 말은 Sorry, I can't go swimming이 생략된 거예요. 오케이. Go swimming의 뜻이 뭘것 같아? go의 뜻이 뭐죠? 그렇지, 가다, 지금, go swimming은,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can't는 무슨 뜻이죠, can't는? 오케이, 이번에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다음번에 해리가 대답해 줘야 돼. can't는,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can't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뭐뭐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go swimming은 하다시 덩어리죠. 수영하러 가다니까 하다시 맞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I can't go swimming 하면 나는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can't가 무슨 뜻이라고? 할수 없다. 됐습니까? 쏘리는 어떨 때 써요? 뜻이 보니까 미안, 그렇죠. 사과하거나 또는 뭔가 상대방이 부탁을 했을 때못 들어줄 때 쓰는 표현이고. 오케이, 다음 우리 낚시하러 가자. 그렇죠. Let's go fishing 하면 되겠죠. Let's go fishing. go fishing의 뜻은 뭘까요? 그렇지. 아, 얘 뜻이 뭡니까? 가다니까 낚시하러 가다예요. 자, 그 다음에 let's는 어떨 때 쓰냐? 우리 뭐뭐 하자 할때 쓰는 거예요. let's 뒤에 이거 무슨 수동어리예요? 하다시죠. let's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 집어넣으면 같이 뭐뭐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let's eat 한번 보실까? let's eat. eat의 뜻은 먹자죠, 먹자. 하다시 맞죠? 그럼 let's eat 하면 뭔 뜻이겠어요? 우리 같이 먹자라는 뜻이겠어요. let's eat 하면.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let's go fishing. 낚시하러 가자 이랬네요. Let's go fishing. 그랬더니, Sorry, I can't. 그 다음에, I'm 뭐? 오케이. CK는 무슨 소리 나죠? 그렇지, 크 소리 나죠. S는 I의 대표 소리. 자, I가 내 수고했어. I가 내는 소리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 I는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러줘. 자, 이 글자 이름 뭐야? I,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줘. I. I는 I 소리를 내요. 선생님, 이건 일부러 이거 안 쓴다 그랬어. 그러니까, I. 그 다음에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그래서 I가 가진 소리 뭐라고? I, E, 여기선 대표 소리. 이 합쳐서 sick. sick는 뜻이 아픈이에요. 아픈. 아픈 무슨 시죠? 하다시는 가다, 먹다, 좋아하다, 달리다 이런 게 하다시인데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러면 여기에 나는 아픈이야. 나는 아프다야. 나는 아픈 이래. 나는 아프다 이래. 나는 아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프다?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시를 뭐로 바꿔줘야 돼? 하다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뭘 써야 되겠죠? I sick이 아니고 뭐라고 하겠어요? I am sick. 줄여서 I'm sick. 그죠? I'm sick. 그러니까 그래서 sorry, I can't. I'm sick. Sorry, I can't. I'm sick. Okay.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이라고 누가 제안한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Sorry, I can't. I'm sick.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sorry, I can't 뒤에 뭐가 생겨났나요? 그렇지. Go fishing이 생겼던 거예요. 그랬습니까? Can't는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그러면 go fishing이 낚시하러 가다라는 하다시 동어리니까 오케이, okay, I can't go fishing. 나는 낚시하러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못 가는 이유가 내가 어떻기 때문에 아프기, I'm sick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남겨두겠어. 그럼 우리 도보 여행하러 가자.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오케이, okay, 그럼 go hiking은 하이킹 하러 가다예요. 도보 여행하러 가다. Let's가 무슨 뜻이라고? 그렇죠. 뭐뭐 하자라는 뜻이 있어. 뭐뭐 하자. Let's play 하면 뭐죠? Let's play. Play의 뜻이 이거죠? 그럼 Let's play 하면 뭘까요? 놀자. 우리 놀자. 이 뜻이죠. Let's는 우리 함께, 우리란 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우리 뭐뭐 하자인데, Let's play 했으니까, 우리 같이 놀자. 이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미안, 난 못해. 난 피곤해. 그렇죠. Sorry, I can't. I'm tired. Sorry, I can't. I'm tired. 그러면, 아까 도보행 하러 가자 그랬는데, 거절하는 거죠? 그럼 I can't 뒤에 생략된 말은 I can't go. 그렇지, I can't go hiking. 나는 도보행 하러 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ired의 뜻은 그렇죠, 피곤한이라는 어떤 뜻인데 내가 필요한 건 피곤한이 아니고 뭐니까 피곤하다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을 뭐로 바꿔줘야 돼? 어떻다라는 하다시 만들어줄 때 쓰는 게 바로 뭐라고? be 동사. 오케이. 그러면 그는 피곤하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써야 될까? he. 자, be 동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am도 있고 is도 있고 R도 있죠. M is R. 전부 다 얘인데 뜻은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때, 줄수 있을 때 쓰고요. He는 뭐랑 같이 쓴다? He is tired라고 그러죠. 그는 피곤하다. 여긴 내가 피곤하니까 I am tired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숙제 카드 보내줬으니까 다음 수업 전까지 연습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